부자하면 우리는 없으면 안 되지요. 생명인데. 부자 없으면 의장 자체를 이 양식을 할 수 없는데. 다른 업종은 부자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 개수가 적다니까. 그런데 우리 굴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고. 다른 이 업에 비해서는 같은 양식이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해도 저게 지금 한 만 개 정도 많은 사람 몇 만 개 된다니까 저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다 위에 하얗게 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위에 핀 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바뀐 게 아, 저게 뜨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저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민들 나름대로 자기들 불편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보면 너무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은 우리가 애들한테 또 남은 우리 후세한테도 물려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걸 저희 손으로 너무 망가뜨려서 애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전해줄지. 이게 스티로폼이 밀려다니면서 잘게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떠밀려 오면서 이렇게 막 부딪혀서 잘게 부서지는데 이것을 결국 소형 어류가 먹게 되고요. 작은 어류들, 멸치나 이런 어류들이 먹게 되고 그거를 또 큰 물고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몸에서 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스티로폼이. 그래, 그거를 결국은 사람이 먹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악의 어떤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버린 것을 사람이 다시 재섭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걸 쓰게 한 것은 국가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부표라고 하면서 그게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였는데 좀 저게 생산 단가가 싸죠. 고밀도 스티로폼을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이것이 좀 오래 쓰겠다 해서 이걸 마치 친환경이라고 했거든요. 또 그걸 국가가 사용 권장을 했어요. 또 좀 있다가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드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제 겉표면을 싼 그런 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면서 약간 이름만 바꾸고 또 모양만 약간 바꾼 형태로 스티로폼은 국가가 계속 권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밖에 겉표면이 깨져서 스티로폼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우리는 언제 오래됐지요. 그거는 그렇게 안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솔직한 말로.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걸 우리는. 그걸 지금 가면은 여기 뭐 바닷가 가면 참 어처진 게 스티로 가루가 나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어민들도 각성만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옛날부터 뭐 바다는 그냥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어민들이 이제 각성을 해야 돼. 자기 바다인데. 지금 여기는 계량부자를 하나도 안 넣거든요. 네. 왜 안 넣어놓고 계량부자를 여기 못 깔아앉아 버리니까. 이게 물의 수압에 못 이어가지고 쪼그러들어 빈다 아닙니까? 쪼그러들면 부럭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부럭이. 부럭이 없으면 어장 자체가 다 내려가 버려. 내려가 버리면 이 있는 굴 자체가 전부 다 물에 다 내려가 버리지. 그 미역 다시마가 넓다니까 이게. 넓으니까 부럭이 없다니까. 그러면 10m 하나씩 채워야 되는데 이기는 관계가 뭐 있어? 1.5m 한 개씩 다 채워야 돼. 그러니 여기에 실정이 맞질 않는데 이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 부자들 기본이 5년을 쓰는데 친환경 부자 만들어갖고 5년을 써집니까? 배로 비싼데 2년 쓰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에도 스티로폼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는 없어요. 이는 스티로폼 하나도 하얀게 없는 게. 요 자체에 있는 거는 빨간 거는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진짜 무거워서 사람 몸을 치겠어요? 그 옛날에 처음 놓은 거는 이 안에 이제 스티로폼을 들어옮기고 그걸 더 못 써. 왜냐, 왜 못 쓰냐면은 스티로폼이 자동적 안에 수분이 생긴다니까. 수분이 생기는데 밖을 노출해 되면은 이렇게 햇볕에 마를 수 있는데 안에 딱 들어가놓으면은 이 수분이 못 빠져나가. 억수로 무거워.
54톤이 발생하고 따개비나 이런 거 다 떼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인고추를 만들면은 재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거울 테두리 네.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울 같은 데 보면은 테두리나 액자 테두리 같은 그런 플라스틱 만드는데 이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바다를 살릴 만한 그런 업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스티로폼을 대체할 어떤 부자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특히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스티로폼 부자 뭐 쓰라고도 말한 적도 없고 또 거기 뭐 치워야 될 의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영이라는 특성 때문에 스티로폼 부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이 현장에 와서 그 현장에 맞는 걸 보시고 자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들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지구, 깨끗한 환경 뭐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